안녕하십니까, 백한량입니다. 오케이.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바로 대항해 시대 오브 런웨이, 아니 런웨이 오브 대항해 시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모두 고고. 가자, 교회로. 자, 이번에 대항해 시대 런웨이에서는 이제 옛날이랑 비슷합니다. 옛날이랑 비슷해요. 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옛날에 이제 천하제일 요리대회 했을 때랑 비슷해요. 자, 그 와중에 반란이 일어났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알려드릴 건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참여자분들은 이 안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나오시면서 런웨이를 해주시면 되고요. 퍼포먼스가 있으면 좋습니다. 퍼포먼스 봅니다. 그리고 레청은 나 옆에 있어야지. 나는 중. 이 배경을 바탕으로 할 겁니다. 이 배경을 바탕으로. 자,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저기 이제 교회 안에서 들어오신 상태에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 나온 다음에 이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짜세요. 알아서 짜서 나오세요. 알아서 짜서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혼자서 이거를 평가를 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해서 평가를 같이 도와줄 사람을 한 명 초빙을 했습니다. 자, 대항해 시대를 플레이하는 러시아 분 한 분 모셨는데요. 네. 자, 러시아어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알았어, 보르노치. 자, 우리 달콤한 레청이랑 여기서 같이 심사 평가를 할 겁니다. 백한양 점수 3점이고요, 심사위원 점수 2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합쳐서 5점이에요. 그리고 형, 그 뭐냐, 100점 만점에 아니야, 100점 만점이란다. 10점 만점에 몇 점 줄 건지 얘기해줘야 돼. 우리가 마지막에 점수 플러스를 줄 수 있는 거야, 한 사람한테만. 총 네 거랑 합쳐서 총 20점? 아니지, 나 3점, 형 2점. 마지막에 줄 수 있는 점수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5점 만점에 몇 점인지 형이 평가를 하면 돼. 오케이. 자, 여기 백한량, 여기 달고. 자, 됐어.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최대 몇 벌까지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한 벌부터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참가자 나와주세요. 자, 나왔습니다. 자, 일단 달려오네요. 어쩔 수 없죠. 네, 캐릭터 달려오는 거 어쩔 수 없죠. 자, 앞에서 뉴웅. 자, 퍼포먼스 보여주세요. 자, 퍼포먼스 보여주세요. 자, 1번 별칭이랑 같이 봐주세요. 나쁜 고양이. 아, 퍼포먼스. 끝인가요? 오케이. 자, 샤를롱. 자, 형. 어떤 것 같아? 글쎄, 나는 좀 높게 잡는데. 그래? 형, 고양이 좀 좋아해?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우리 형이 변태였다니. 아니, 그래. 일단 형 점수 몇 점? 10점 만점이라고. 아니, 5점 그렇지? 만점에. 아, 5점 만점? 3점 드리겠습니다. 3점! 형, 마음에 들었다며. 그럭저럭. 아, 그럭저럭. 나도 3점 드릴게요. 저도 그럭저럭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나올 거야, 이제. 나왔네. 자, 크레아님. 자, 시작하세요. 자, 시작하시죠.
자, 일단은 그래요. 끝인가요? 아이고, 우리 유람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자, 끝인가요? 혹시 끝인가요? 네, 끝이에요. 이럴 옷잠은 존너. 아 근데 너무 해맑다. 어떡하지 형? 냉정하게 갈까? 우리 그것도 나쁘진 않지? 형 몇 점? 냉정하게. 냉정하게 형. 1점. 1점. 와, 냉정하다. 와, 형 진짜 냉정하다. 어떻게? 사람이 아니야. 아이고 지. 별풍선 7개로 189번째 팬클럽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1점. 야, 형 진짜 엄청 냉정하다. 자, 저는 네, 4점 드리겠습니다. 어우. 좋았어요. 자, 제 뒤로 오시고요. 일단은 청바람님 굉장히 기대하는 분인데, 자, 일단은 끝났는데? 응? 뭐가? 어? 아니 우승자가 정해도 아니야. 자, 일단 와, 뭐야 이거? 야, 일단은 살짝 뒤로 가주세요. 자, 옷 두 개를. 아, 이거 여기서 마이너스. 아, 여기서 마이너스. 아, 백한양은 다리를 좋아하죠. 아, 마이너스. 아쉽습니다. 네, 저도 마이너스군요. 아, 이거 그 전에 옷만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여기서 치마를 둘러버렸어요. 아, 여기서 완전 마이너스. 저는 저 옷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레청이 맨날 입고 다니기 때문이야. 전 여기서 플러스를 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아, 이런. 아, 이거 정말, 위험한 옷을 선택하셨어요. 자, 그리고 저 지금 개인 상점 뭐죠? 여기서 플러스네. 그리고 저는 예. 신호등이 될 수도 있죠. 신호등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호등? 자, 파랑불. 파랑불. 자, 파랑불. 빨강불. 빨강. 그리고 설마 내가 생각하던 그거가 되겠지? 자,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 아, 망했어요! 여기서 왜 분홍불이 나오나요? 노랑불 나와야지! 네, 만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 이거 망했어요. 아, 저 2점 드리겠습니다. 자, 레청 몇 점? 4점 드리겠습니다. 몇 점? 4점. 4점? 생각보다 높은데? 자, 이상입니다. 띵긋! 아, 잠깐만. 아, 귀여운데 저거? 아니야. 이미 점수 줬잖아. 자, 일단은 남캐입니다. 시작해주세요. 천천히 오셔도 돼요. 아직 시간 많을 거야. 백함 해적. 자, 당당한 서미 캐릭터 11년. 뭐지? 저 퍼포먼스 뭐지? 조리 뭐지? 퍼포먼스? 조리? 방금 뭔가 귀여운 게 지나간 것 같은데? 아니! 갑옷으로 바뀌었어! 아니... 금빛깔... 자, 뭘 보여주시려는 거지? 대체 뭘 나올까요? 자, 퍼포먼스! 시작해주세요. 당당한 서민 11년 말고 한 얘기가 없잖아. 하지만 생계형 서민. 아, 저거 치고 있었구나. 근데 생계가 틀렸네. 나 저런 것도 좀 민감한데. 아, 자꾸 그 런웨이 위치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크라님 뒤로 가세요.
자, 아방가르드 아라비아브 슈즈. 아, 저 뭐죠? 저 패션 테러리스트는 예, 이거 좀 아닌데요. 일단은 굉장히 많은 걸 준비했는데 언밸런스하네요. 뭐랄까? 10년을 앞선 패션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고 이런 일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형 생각은 어때? 왠지 그냥 돈으로 도배한 것 같은 느낌? 돈으로 도배했다고? 형, 누가 봐도 가난하지 않아? 아, 색깔이. 자, 다음 불러주세요. 아, 잠깐만. 형 점수 정해야지 점수. 아, 너무 충격 먹어서 그래 내가. 형 몇 점? 1점 드리겠습니다. 1점? 저는 네, 좀 많이 넣었거든요. 저는 2점 드리겠습니다. 네. 생계형 약간 좀 애매했어요. 네. 상품 뭐예요? 상품은 아직 비밀이에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자, 윌리엄 제동님. 자, 윌리엄 제동님 잠깐 멀리서 봤을 때 느낌이 좋아요. 시작이 좋아. 시작하세요. 예쁜데요? 일단 괜찮은데요. 제가 드레스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어디서 구한 드레스인지 몰라도 되게 이쁘네요. 일단 한번 퍼포먼스. 시작해 주세요. 자, 시작. 바바바바바바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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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오! 미고토! 아! 훌륭합니다. 와! 야, 이번 와. 장난 아닌데? 야, 강력한 우승 후보예요? 야! 야, 강력한 우승 후보예요? 자, 일단 방금 빙그르르 돌면서 손을 든다는 거는, 자, 소설에 보면은 되게 조신한 척 하는데, 알고 보면 약간 장난기 많은 동양 공주가 있어. 그런 느낌이었어, 방금. 굉장히 좋았다. 자, 형 점수 몇 점? 3점 드리겠습니다. 아, 형 점수 3점. 굉장히 짜네요. 저 일단 5점 드리겠습니다. 자, 형 점수가 너무 짠데, 형? 나보다 심해, 형. 자, 오케이.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불러주세요. 자, 와, 아, 나 방금 서양 옷에서 동양 옷으로 바뀌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 와, 좋다. 와, 진짜 좋았다. 자, 시작해주세요. 이 심사에서 점수를 아니에요. 그 퍼포먼스가 중요해요. 자, 일단은 몽골인가요? 좀 더 앞으로 오세요. 자, 소녀함대장 청소부 생활 20년차 시청자 투표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특히는 청소하는 거고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출장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02. 저 진짜 번호 아니지? 자, 끝인가요? 자, 일단은 스토리가 있는 복장이었네요. 자, 일단 옷은 소수배자. 아니, 저 지금 뒤에 공유하고 있어. 지금 뒤에 지금 자기 룩 공유하고 있어. 저 사람들 보소. 그렇군. 자, 자, 형 몇 점? 난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나 스토리가 나도 좀 애매한 것 같아.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시도였어요. 근데 이제 복장이라던가 되게 좀 애매하네요. 전 3점 드리겠습니다. 자, 형은? 저도 한 2점 드리겠습니다. 2점? 오케이. 야, 진짜 짜다, 형. 네, 몇 점 만점인가요? 5점 만점입니다. 어? 이런 건 냉정해야지. 오케이. 뒤로 가세요. 어? 뒤에 대나무 빗자루 있는데 봐주셨으면 알아요. 그거 처음부터 보고 있었어요. 자, 데프콘님. 자, 보겠습니다. 데프콘님. 자, 다음 분. 다음 분. 뭐죠? 뭐죠? 잠깐만, 눈빛이 진지해. 눈빛이 진지해 지금. 게다가 맑은 눈동자를 가졌어. 아니, 저는 머리에서 플러스 점수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개인 창고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뭘 들고 있는지. 단검 1억. 아, 아쉽네요. 뭔가 좀 더 스토리텔링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진짜 아쉽네요. 일단 데프코님. 네. 자, 퍼포먼스. 자, 퍼포먼스 보여주세요. 자, 퍼포먼스 뭔가요?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아, 이거 끝이에요? 아, 가리킨다. 약간 퍼포먼스 점이 좀 아쉽네요. 자, 저는 일단 재미는 있었는데 퍼포먼스가 아쉬워서 3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머리가 마음에 드니까 눈빛이랑 4점 드리겠습니다. 아, 형 왜 이렇게 비싸게 줘. 좋습니다. 뒤로 가세요. 자, 다음. 다음. 자, 로직님. 오늘을 위해서 준비 좀 하셨대. 우리 프로직님, 지금을 위해서 준비 좀 하셨대. 자,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잘 차려 입었네요. 일단 멀리서 봤을 때는. 자. 오. 자, 일단은 되게 깔끔하게 입었네요. 자, 안녕하세요, 프로듀스님들. 저는 9번째 참가자 프로직이라고 합니다. 예. 예, 개인기 퍼포먼스 아크로뱃입니다. 오케이, 한번 보도록 하죠. 오케이. 방금 마지막 자세 좋았어. 다음 뭐 있죠? 다른 건 없나요? 그래. 하나 더 있어. 모자를 썼네요. 마술사 컨셉. 자, 그러면은 기회를 드릴게요. 자, 마술사로 삼행시 시작합니다. 자, 마. 마음, 술. 자, 마음. 마음까지 나왔어요. 자, 술. 아, 뭐야? 아, 마음이 아니었어? 아, 마술처럼 술. 그래, 술. 자, 술. 술. 자, 고민하고 있다. 술을 잘 드시는. 잠깐, 뭐지? 사. 잠깐만, 기대되는. 잠깐만, 기대 수치가 마술하는. 자랑스러운 백. 아이고. 자, 형 몇 점 줍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높은 점수를 드리려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감점. 의상이 의상은 좋아요. 의상은 좋은데 뭐랄까? 퍼포먼스가 좀 빈약했다고 해야 되나? 뭔가 스토리텔링도 약간 부족해요. 스토리텔링이 약간 부족하고 마지막에 이제 삼행시에서 첫 번째에서 실망을 했는데 두 번째도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세 번째에서 약간 좀 그랬죠. 자, 일단 제가 원래 주려고 했던 점수는 3점이었습니다. 3점. 근데 이제 3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성대모사 두 번째 절에서 4점으로 올라갔었어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1점을 또 까셨어. 자기 혼자 스스로. 저 3점 드리겠습니다. 자, 형 몇 점? 3점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 형 진짜 짜다. 사람이야? 왜 이렇게 냉혈하냐? 자, 다음 와주세요. 사람들 어떻게 알고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는 거지? 빠른가? 자, 조셉님 나옵니다. 자, 런웨이 음악 틀어드릴게요. 자, 시작하세요. 자, 뭔가 옆으로 선 상태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거는 스토리텔링이죠. 장군의 모습입니다. 아까 장군의 옆모습 봤죠? 나는 멋진 장군이다. 창대신 총을 찾지. 빵야. 마이너스. 참 좋았는데. 아까 옆에서 돌아있어가지고 딱 도는 순간 아, 이 사람 뭔가 있다 했는데 와서 그냥 별말 없이 그냥 멋있게 끝냈으면 좋았을련만 저기서 왜 춤을 췄을까? 아, 네. 자, 일단은 아이템 뭔가 갖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면화. 잠깐만. 야, 면화에서 플러스 점. 와, 이걸 플러스를 해? 와, 면화로 플러스를 하네요. 와.
컨셉이랑 너무 잘 맞아. 면화를 카지에난인 이 면화를 쳐다보는 검은색 옷을 입은 장군의 모습. 와, 좋았다. 야, 이거 진짜 좋았다. 스토리가 있잖아. 자, 형 몇 점? 조금 애매하긴 한데 4점 드리겠습니다. 컨셉도 잘 잡으신 것 같고. 자, 저는 저도 4점 드리겠습니다. 컨셉 잘 잡고 마지막에 면화에서 뻑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이제 10번대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와주세요. 다시 콜로세움으로 돌려보내세요. 설마. 자, 딩거님. 아, 우리 딩거님 항상 뭔가 할 때마다 뭔가를 보여주신 분이야. 자, 뭔가를 보여주신 분이야. 자, 평소에 보던 그 모습 그대로인데 잠깐만, 뭐지? 자, 시작해주세요. 자, 평소 그대로 근데 왼쪽으로 조금만 가주세요. 살짝 뒤로 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제국의 영광을 안겨주는 나폴레옹 친위대 머스키티어 군인입니다. 뭐지? 뭐지? 그게 끝인가요? 지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한마디, 이 상황을 반전시킬 한마디. 자, 우리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가지고 육지의 식민지화를, 검이 있다면 바다는 자 무기를 찾습니다. 앵커로 앵커. 승리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술로 건배. 건배. 자, 일단은 평소에 자주 보던 복장입니다. 근데 뭐라고 할까? 되게 좋아하는 복장이에요. 근데 스토리텔링이 너무 과했어. 스토리가 너무 과했어. 참 좋았는데 스토리가 너무 과했어. 자, 형님 몇 점? 스토리 저도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점 드리겠습니다. 3점. 원래 4점을 드리려고 했는데 스토리 때문에 저는 2점 드리겠습니다. 아, 뭔가 굉장히 기대치가 높았는데 네, 기대치에 좀 약간 충족을 못했네요. 오케이, 다음 나와주세요. 자, 다음 나와주세요. 다음 분. 저 데프콘님. 아, 저 뭔데 귀엽냐. 아, 잠깐만, 이건 또 뭐야. 아이고. 자, 시작. 와, 시작하세요. 너무 귀엽네. 저건 또 뭐야. 야, 심지어 코로하고 있어. 사뿐사뿐. 와. 아, 좋습니다. 자, 멈추세요. 자, 자, 퍼포먼스 준비하신 거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굉장히 굉장히 충격적인 비주얼입니다. 자, 꼬리까지 있네요. 자, 끝판왕이 데프코님인 줄 알았는데 끝판왕은 따로 있었네. 자, 포인트는 언밸런스한 꼬무신과 리미터리한 정판. 표본문이 다이제로. 예. 그 이후 이야기 없습니까? 자, 곰돌이 가방에 포인트를 줘서 GD 패션이네. 그 GD가 혹시 갓댐인가요? 자, 일단 가지고 있는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아, 곰돌이다. 야,
몰라 이 뭐야 이 언밸런스. 근데 마늘 닭 통구이야. 아 이거 아쉽다. 아 근데 퍼포먼스가 너무 강하다. 아 세상에. 아 세상에. 아 세상에. 아 세상에. 어 클로즈업이 안 돼요 이상. 아 침님 좀만 더 걸어와 볼래요? 앞으로. 아 저 눈 감았어. 아리오네. 앞으로 와봐요. 아 잠깐만. 어 너무 빵 터졌다. 와 야 눈이 초롱초롱하네. 자 형님 몇 점? 저는 높게 잡아가지고 5점 드리겠습니다. 5점? 점 4점 드릴게요. 네. 와 충격적이었다. 와 어 좋았다 좋았다. 눈물 연기. 아 좋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자 뒤로 가주세요. 자 다음. 아 지금 강력한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입니다. 자 자 다음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예요. 자 다음 나와주세요. 자 가온리제님, 가온리제. 자 보겠습니다. 자 경찰복이네요. 자 경찰복. 자 퍼포먼스가 중요하죠. 자 준비한 거 보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항해 시대지기들 지키는 경찰 가온리제입니다. 퍼포먼스 언제든지 의뢰할 선서로. 자 나 이거 약간 기대합니다. 이게 지금 의뢰할 선서면. 아 어디가요. 이리 와봐요. 이게 지금 의뢰할 선서면 가까이 와봐요. 이게 의뢰할 선서면. 네. 나 좀 기대합니다 지금. 야 의뢰할 선서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언행일치. 아 좋아요. 이런 거 좋아해요. 네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자 의뢰할 선서 스토리가 있잖아. 아, 얼마나 좋아. 야 그래. 게다가 지금 파란색 깔맞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일단은 형 몇 점? 자 깔끔했고요. 전 4점 드리겠습니다. 나도 4점 드릴 건데. 자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좋았다리. 아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지금 단소를 달았는데 아 곰봉처럼 생겼네요. 아 좋습니다. 훌륭한 컨셉이었어요. 오케이. 자 뒤로 가주시고요. 다음 볼게요. 자 라크댄서님. 자 라크댄서. 자 라크님 라크댄서.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라크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준비했다고 하는 그 복장 한번 보도록 하죠. 나 이거 어디서 되게 많이 본 옷인데. 아이고 일단은 섹스 어필이 굉장히 강하시네요. 자 일단은 살짝 자 살짝 뒤로 가주세요. 일단은 컨셉과 맞는 퍼포먼스 좋아요. 네 컨셉과 딱 맞는 퍼포먼스 일단은 추가 점수 드립니다. 자 일단 문신도 저는 문신 나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살짝 오른쪽으로. 자 일단 옷이 되게 약간 좀 많이 헐벗었네요. 그렇게 막 좋아하는 의상은 아니거든요. 네 퍼포먼스 끝인가요? 자 설마 퍼포먼스 끝인가요? 자 일단 맨발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템. 자 이거 중요하죠. 자 도바의 마오리 깃털 장식. 바나나 있었으면 딱일 건데. 야 딩거님 와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여기에 뭐 나무 열매 이런 거 하나라도 가져오셨어야지. 아 진짜 아깝다. 자 제 점수는요. 자 형 몇 점? 나 3점. 저는 4점 드리겠습니다. 형 갑자기 점수가 왜 이렇게 후해? 저런 거 좋아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자, 일단은 자, 14. 오케이. 다음 나와 주세요. 자, 일단 정통적인 옷이네요. 자, 퍼포먼스 기대합니다. 네, 나쁘진 않네요. 자, 일단 뒤에 나와 주세요, 이제. 눈 아픔. 자, 일단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어, 잠깐만. 머리가 되게 이쁘네요. 되게 처음 보는 머리인데 저거. 자,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퍼포먼스. 보여주세요. 소녀의 감성을 자극하는 룰롱님 나와요. 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감점합니다, 진짜. 평상시에 입지도 않는 옷입니다. 그럼 왜 입었어요? 자, 한번 일단 아이템 보겠습니다. 자, 호박에 각성제야. 뭔 의미지? 형. 호박의 각성제가 뭔 뜻일까? 글쎄, 뭔 뜻이지? 저게 호박? 각성제는 향수인데요. 호박은 뭔가요? 이름이 각성제일 뿐입니다. 그 호박은 뭔가요? 호박. 먹는 호박. 건가요? 아닌데요. 뭐야? 호박 뭐예요? 호박. 아, 보석을 좋아해서. 아, 본인이 자, 일단은 보석을 어, 스토리 봐요.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어. 호박 가지고 당구? 자, 형 몇 점? 3점 드리겠습니다. 아, 3점. 아, 저도 잠님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3점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자, 모두 이제 판멸이 끝났고 자. 자, 점수 집계하겠습니다. 자, 점수 집계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룰롱님 6점이고요. 자, 그리고 크레안님 자, 5점입니다. 그리고 천명한 바람님 6점이고요. 우리 백합님 3점입니다. 윌리엄님 어, 8점이에요. 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소녀님이 5점입니다. 그리고 데프콘님이 어, 7점. 의외로 낮네요. 자, 프로징님이 자, 6점입니다. 자, 조셉님이 아, 8점. 아, 점수 잘 받았네. 우리 딩건님 항상 어, 뭔가 많은 걸 준비한 것 같은데 센스가 어, 애매해요. 아침마당님 9점입니다. 자, 가올리즈님 8점이고요. 라크댄서님 7점입니다. 자, 잠님 6점입니다. 자, 이제 집계를 끝냈으니 우리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새 투표 만들기. 자, 주제 뭐냐, 런웨이 오브 대항해 시대. 자, 인원을 추가해야 돼. 자, 1번 샤를롱 6점. 자, 2번 자, 2번 크레아 5점. 자, 3번 청명님, 청명한 바람, 청바람님 6점. 4번 백합님 3점. 다음 5번 윌리엄님 8점. 다음 백합님 3점. 아, 이거 두 번 해야 되는구나. 자, 5번 윌리엄님 8점. 자, 6번 소녀님 5점. 7번 데프코님 7점. 자, 8번 자, 프로징님 6점. 자, 항목 추가, 항목 추가, 항목 추가, 항목 추가, 항목 추가, 항목 추가. 아이고, 많다. 자, 9번 자, 조셉님 자, 8점. 자, 10번님 슈레님 자, 5점. 자, 11번 아침마당님 9점. 자, 12번 가온리제님 8점. 자, 13번 라크님 자, 7점. 자, 잠님 마지막으로 14번 잠님 6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는 여기서 투표를 해주시고요. 아프리카는 여기서 그 아프리카 투표를 하시면 되고요. 자, 트위치가 자기 추천이요? 아니요, 자기 투표 괜찮습니다. 투표는 어떻게 하냐고, 그 보시면은 투표하기가 떴을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자, 트위치도 누구한테 점수를 줄 건지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유튜브도 말을 해주세요. 지금 바로 말해주세요. 자, 누구한테 점수를 줄 것인지. 자, 아침님 하나. 자, 아침님 하나. 다들 투표해주세요. 자, 라크님 한 명. 그 다음 마담님 한 명. 아, 마담님이 아침마당이지. 자, 마담님 한 명. 그리고 자, 라크님 하나, 데프님 하나. 자, 마담님 하나 줄래요. 자, 마담님 하나 더. 자, 2번 크레아. 자, 크레아님 하나. 자, 그리고 윌리엄 하나. 아, 장군을 좋아하시는구나. 저 자신에게 자, 로직님 하나. 자, 다들 이제 투표를 해주시고요. 자, 형 어땠어? 뭐야, 크레아님. 뭐, 크레아님 그 옷을 입고 나왔어야지.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빅잼님이구나. 아유, 저분 참여를 못하신 분인가? 아쉽네. 라크님 뒤로 가시죠. 좋았는데 방금 되게 흐뭇했다. 자, 더 이상 다른 곳들은 이제 뭐 없나요? 다른 분들은 뭐 없어요? 자, 없으시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트위치랑 유튜브는 투표가 끝났습니다. 자, 아침님 3점에, 라크님 1점에, 데프님 1점에, 크레아님 1점에. 오케이. 자, 7번이요. 자, 7번 데프콘님 1점 추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아프리카 투표도 걷겠습니다. 자, 몇 명이나 투표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17명 투표했네요. 아니구나, 그 위에 거구나. 자, 아프리카도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자, 7번 한 명 더. 자, 7번이 데프콘님이죠. 자, 데프콘님 하나 더 얹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마감했고요. 자, 마감했습니다. 자, 참여자가 23명인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 왜 000으로 돼 있지? 자, 일단 참여자는 23명입니다. 자, 그리고 형. 형은 누구 줄 거야? 점수. 추가 점수. 2점. 아, 추가 점수? 샤를롱님? 룰롱님? 자, 룰롱님 추가 점수 2점 들어갑니다. 자, 룰롱님 추가 점수 2점 들어가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약간 갈아입으면서 하셨던 우리 누군지 알겠죠? 윌리엄님 다시 한번 입어볼래요? 아, 여기 다시 봐도 아름답습니다. 저는 윌리엄님 3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님 뭔가요? 자, 인디언. 아, 그래, 인디언 컨셉으로 갔어야지. 자, 저는 윌리엄님 3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결과를 발표해볼까요? 아이고, 근데 왜 0명으로 돼있지? 이러면 내가 따로 집계를 해야되네. 귀찮거쓰리. 자, 제 따로 집계를 해야되네요. 잠깐만요. 자, 데프콘님 1점에, 자, 아 잠깐만, 이걸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 일단 이거 전 꺼져. 자, 됐어. 아, 너무 늦으셨어. 어, 아까 투표를 종료했거든요. 자, 데프콘 1점에 청명님 1점에 아침님 1점에 윌리엄님 윌리엄님 1점에 잠님 1점에 아 잠님 투표한 사람도 계시는구나. 어 그래, 자기 취향에 따라 달라진다니까. 이거 아침님 1점 추가, 그리고 잠님 또 1점 추가, 자 청바람님 1점 추가, 그리고 데프코님 1점 추가. 자 여기서 가온리잼이 나오셨네요. 자 가온리잼님 1점 추가. 자 아침마당님 1점 추가에 또 1점 추가. 우리 라크님 1점 추가. 데프코님 1점 추가. 자 아침마당님 1점 추가. 그 다음에 를롱님 2점 추가네요. 자 샤를롱 자 1점에 1점. 자 그 다음 청바람님 또 1점 추가. 자 라크님 1점 추가. 자 아침마당님 1점 추가. 아 이거 뭔가 정해진 것 같은데. 자 아침마당님 1점 추가에 윌리엄님 1점 추가. 그 다음에 라크님 1점 추가. 자 총 집계는요. 야 그리고 투표해주신 분들 어 되게 감사합니다. 자 총 집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도 지금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자, 자 일단 를롱군은 자 2점 추가. 그 다음에 크레아님은 자 1점 추가. 자 청바람님이 자 청바람님 3점 추가. 자 백합님은 없어요. 자 백합님 탈락. 자 그리고 윌리엄님 자 1점에 2점 총 3점 추가. 자 소년님이 없어요. 자 소년님도 탈락. 자 그리고 데프콘님이 자 데프콘님이 자 3점 추가에다가 3점 추가 총 6점 추가. 오 데프콘님 어, 많이 올라왔어. 자 로직님 자 우리 프로직님이 자 1점 추가. 자 조셉님이 없어요. 자 조셉님 없어요. 자 우리 딩거님도 없어요. 네 딩거님 없어요. 자 아침마당님이 7점 추가. 자 우리 가올리제님 자 가올리제님이 1점 추가. 아침님 10점 추가네. 세상에. 자 라크님이 3점에다가 1점에서 4점 추가고요. 잠님이 2점 추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계된 총 점수는요. 자 를롱군 6점 2점 2점에서 총 9점입니다. 크레아님 6점이고요. 자 크레아님 6점. 자 일단 탈락이죠. 6점 어 6점 된 탈락이죠. 자 청바람님이 9점. 그리고 윌리엄님이 11에 14점. 11
14. 14. 자, 윌리엄 14점. 그리고 데프코 님이 13점. 자, 로직 님이 7점 탈락이죠. 네. 자, 위에 두 분도 탈락이죠. 네. 자, 조셉 님 8점 탈락이죠. 네. 자, 딩거 님이랑 아, 탈락이죠. 야, 딩거 아, 장난 아니다. 와. 자, 라크 님 13점. 자, 그리고 잠 님 8점. 가온 님 9점. 아. 라크 님 13점 찍었네요, 그래도. 그리고 우리 충격과 공포의 아침마당 님 19점. 와. 독보적이다. 독보적이다. 자,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자는 아침마당 님. 자, 아침마당 님 앞으로 나오세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당첨. 아, 잠깐만, 잠깐만. 나 가져와야 돼. 우리 아침마당 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마당님, 제 옆으로 오세요. 빨리 와요. 다른 분들, 박수. 자, 소감 한마디. 아니, 너무 강했어. 임팩트가 너무 강하잖아, 지금. 아, 나 진짜 이거 이 곰돌이. 아, 진짜. 자, 소감 한마디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고맙고. 자, 축하드립니다. 상품은 제라쿠. 재래식 라크론이죠. 조토비요, 그거 제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윌리엄님 앞으로 나오세요. 자, 윌리엄님 준우승. 준우승에게도 드려야 될 게 있겠죠? 자, 준우승에게는 많은 건 안 드리고 많은 건 못 드리고 특조깃에다가 그 뭐냐 바다랑 번개 펜던트 3일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조기과 2억 바다와 번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슈레딩거님 위로상 드리겠습니다.
최저 점수 위로상. 자, 위로상으로 50억어치 사실상 지금 드리는 아이템 중에 가장 비싼 무장상업용 롱스쿠너를 딩거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점이세요. 롱스 아니에요 이거. 이거 대항해 시대에 딱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아이템임. 자, 안 받는다고 합니다. 안 받는데요. 50억짜리냐고요? 네, 이거 제작하는데 50억 들었습니다. 50억 들여가지고 5억짜리, 5억짜리 아니 50억 들여가지고 5천만원짜리 만들었어요. 다른 거 주세요. 공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럼 슈레딩거님에게는 네, 다른 건 없고 네. 자, 우리 슈레딩거님한테는 자, 아 뭐야, 1억 뚜카시랑 우리 항해학 논문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3개. 그래. 자, 다음에도 이제 한번 또 하게 될 겁니다. 자, 다들 맞춰서 서세요. 사진 찍자. 최저 점수 난데 무상롱스가 탐이 나십니까? 자, 다들 교회 앞에서 사진 찍자. 자, 교회 앞으로 저기 가서 서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저 점수인 그래 맞아. 우리 최저 점수는 그분이지. 저분 맞을 걸? 아, 선물 하나 드렸다. 어? 선물 하나 드렸다. 딩거님한테. 딩거님한테? 딩거님한테 왜? 그냥 선물 하나 드렸다. 가올리제님이었나? 자, 최저 점수가 백합님. 그래 맞아, 백합님이었어. 최저 점수 백합님은 그래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자, 최저 점수 백합님 상품 기부 되나요? 아이, 끝났어요. 뭘 기부하시려고? 기부하시면은 나중에 또 이벤트를 할 때 그때 이제 또 한번 하죠. 자, 우리 백합님에게는 뭘 드릴까? 받으면 기분 좋을 만한 게 뭐가 있지? 옷 좀 잘 갖춰 입으시라고 특가공 30개와 심지 200장이요? 세상에. 발주석? 발주석 100장씩 드리겠습니다. 뭐지? 점점 사람이 느는 것 같은데? 자, 어딨어? 라크론 25억입니다.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자, 우리 백합님, 드리겠습니다. 자, 옷 좀 잘 갖춰 입으세요. 한대! 자, 나중에 드리는 걸로. 네, 나중에 드리는 걸로. 나중에 받아가세요. 자, 그리고 우승자 앞으로 나와서 중앙에 서주세요. 우승자분
아니다 잠깐만 지금이 중앙이네.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여기서 찍겠습니다. 자 다들 보이게. 나오셨어. 형 옆으로 옆으로. 아 옆으로? 어. 오케이 오케이. 형 겹쳐. 레이님 네. 들어와세요. 자 윌리엄님 가려져요. 아 설날님 별풍선하게 감사합니다. 자 됐어 됐어. 자 다들 김치합니다. 다들 김치. 김치. 자 이번엔 하나 둘 셋 하면 뭐 아무거나 어필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아 단독샷이요?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침님 이쪽으로 사진 배포하나요? 사진이요? 자 자 이렇게 찍겠습니다. 자 옆에서 한번 찍자. 됐어. 야 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